자, 여러분, 지금부터는 조선의 21번째 임금 영조편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영조는요, 조선의 임금 중에서 왕을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인물이죠. 무려 53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. 85살까지 살았다고 하죠. 많은 드라마나 사극에도 이 영조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영조는요, 숙종의 아들이죠. 사실 이제 숙종과 장희빈, 희빈장씨와의 소생에서 이제 난 게 바로 이제 경종입니다. 근데 이 경종은 몸이 허약해서 후사가 없었고 왕이 된 지 4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되죠. 숙종과 이제 최숙빈, 이 최무술이와의 사이에서 이제 낳은 왕자가 바로 연인궁. 이 연인궁이 바로 이 영조가 되겠습니다. 당시에는요, 이 북남 간의 다툼이 워낙 심할 때라 사실 세자가 아닌 왕자들은 목숨을 보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.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어떤 북남 간의 다툼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는 왕실 인사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다행히 영조는 당시 이제 이복 형이었던 경종이 이 연인궁 영조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사실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제 경종이 죽고 나서 이제 노론들의 지지의 힘을 얻어서 이제 영조가 21대 군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영조는요, 젊은 시절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 북남 간의 다툼이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즉위 직후에 탕평정치를 내세우게 됩니다. 탕평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? 북남 간의 다툼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인재를 골고루 발탁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겠다는 게 탕평정치 아닙니까? 그래서 탕평교서를 반포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에다가 탕평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탕평정책에 동조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탕평정책을 추진을 합니다. 사실 영조가 끈기를 갖고 이렇게 탕평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이제 영조 중기가 되면 정치가 많이 안정됩니다. 자, 이 어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영조 시대는 자 많은 어떤 뭡니까 이게 편찬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. 그래서 이제 뭐 속대전이니 그다음 이제 뭐 동국문헌 비고니 많은 이런 편찬 사업이 이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조 시대를 정조 시대와 더불어서 조선 후기 중흥 시대다 중흥기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그다음에 또 이 영조하면 우리가 영조 최대의 업적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균역법입니다. 이 균역법은 말 그대로 역을 골고루 하는 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. 이제 뭐냐면은 군포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농민들이 백성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세금을 냅니다. 그게 이제 군포예요. 옷감으로 냅니다. 근데 이제 이 군포가 변질이 돼서 농민들 이 백성들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. 이걸로 인한 병폐가 무지무지 큽니다. 그래서 이제 영조께서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두 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경감시켜주는 어떤 조세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균역법이 되겠습니다. 사실 이 균역법이 백성들의 어떤 민생안정, 백성들의 어떤 삶을 좀 이게 나아지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. 영조. 우리가 이제 영조하면 두 가지. 탕평정치. 그 다음에, 균역법. 자, 바로, 조선 후기, 중흥기를 이끌어 나간 임금. 바로 영조편이 되겠습니다.